연구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책위원회 제7차 공개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모두 발언에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 테러에 이어서 어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또다시 정치 테러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종류의 정치 테러와 폭력에 대해서 규탄합니다. 하루빨리 이 사건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하고 정확한 배후와 동기가 명확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더욱 신속하게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소상히 밝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정치 테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빠른 회복과 회유를 빕니다. 오늘 발언은 전현희 위원장님의 모두 발언에 이어서 김동화 위원의 발언 그리고 우리 강청희 위원의 발언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전현희 위원장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어제 국회 행안위에서 이재명 당대표 테러 행위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입장 발표와 또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초기에 발생 초기에 대통령께서 즉각적으로 이재명 당대표 피습 사건은 정치 테러다 그리고 테러 피해자다라고 대통령께서 직접 테러 행위로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억압하는 적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라는 단호한 대응을 천명을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사건 초기에 총리실 대테러 센터에서는 테러 방지법에 의한 테러 경보 문자도 관계 기관에 발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도 이 문자가 유포되었습니다. 어제 행안위에서 김혁수 총리실 대테러 센터장은 사건 초기에 국정원이 현장에 있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경찰청장은 테러 현장에 물걸레질 청소질 하는 것을 자신은 몰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에 따르면은 초기에 대통령실 안보실과 국정원 등 테러방지법에 의한 테러 대응에 관계 기관들이 기민하게 움직인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제 행안위에서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테러로 대응하지 않았다. 테러 경보를 발령하지 않았다. 뭐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찰만의 입장인지, 아니면 국정원과 안보실이 조율된 입장인지 먼저 묻습니다. 만약에 경찰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테러로 대응하지 않고 일반 형사 사건으로 대응을 했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이고 테러방지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다라고 보입니다. 테러 대응 기관이 초기에 일사불란하게 테러 대응을 했습니다. 안보실과 국정원 그리고 총리실 대테러 센터 이 기관들이 일사불란하게 대응을 하고는
사실상 이 사건을 축소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 수준으로 축소 왜곡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정원이 한 것인지 아니면 경찰이 일방적으로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그런데 테러 행위는 테러 방지법에 의하면 모든 법에 우선하여 테러 방지법이 적용이 됩니다. 특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재명 당대표의 테러는 테러 방지법에 의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기에 따른 후속 대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테러 방지법에 의한 대책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국정원의 명백한 직무 유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건을 국정원 측에서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왜곡하는 대응을 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테러방지법 위반이자 직권남용입니다. 테러방지법에 의하면 법 규정에 현장에 사건 현장을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을 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초기에 알다시피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서 물걸레로 피무전 범행 현장이 다 청소되어 증거가 인멸이 됩니다. 어제 행원에서 부산경찰서장은 자신이 물걸레 청소지를 지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당시에는 몰랐다.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현장에는 국정원 직원이 있었다라고 김혁수 대테러 센터장이 발언을 합니다. 테러방지법에 의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장을 증거를 보존하지 않고 인멸하는 것은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또 테러방지법에 의하면 이러한 지시를 한 지시자는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권남용죄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은 더 이상 뒤에 숨지 말고 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이 끔찍한 정치 테러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테러방지법에 의하면 당연한 국정원이 나서야 할 일입니다. 만약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축소 왜곡 시도가 이 테러 방지 대책에 책임이 있는 당국이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그 책임을 물을 것이고 만약에 관여해서 현재의 이 일반 형사 사건 정도로 축소 왜곡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테러 방지법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국정원은 뒤에 숨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배현진 의원 테러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충격적이고 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배현진 의원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속히 빨리 병실에서 일어나서 건강하게 쾌유하시기를 저희들도 기원드린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테러는 국가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처음부터 저희 민주당 테러 대책위원회는 테러에 대한 이재명 당대표 테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그리고 사건 축소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저희 대책위의 또 다른 주요 임무이기도 합니다. 어제 배현진 의원의 테러 사건을 계기로 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이런 중대한 살해 미수 암살 테러 사건을 계기로 이제는 국회에서도 테러 방지 대책에 나서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장님과 여야의
저희들이 요청드립니다. 국회 차원에서 정치 테러 대책을 세우는 특위를 구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향후 이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에서는 지도부에서 논의를 해서 의장님께 건의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논의할 것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테러대책위원회는 처음 발족할 때부터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사건의 진상 규명과 축소 은폐에 대해서 진상을 명확히 밝힐 문제와 함께 후속적 제도적인 보완 대책을 얘기해 왔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더 이상 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 테러가 있어서는 안 되고 이와 관련되어서 제도적인 문제점과 개선책도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에게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특위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어제 그 행안위 질의 답변을 우리 기자님들도 보셔서 알겠지만 그 신상 공개와 관련되어서 질의 답변을 하면 과정 속에서 중대 범죄로 보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우리 김동아 위원이 그 문제점에 대해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예, 김동아 변호사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정치 테러의 범죄의 중대성에 관해서 법률적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헌정질서 파괴범의 신상을 보호하는 경찰청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 헌법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삼권 분립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야당 활동을 인정하는 정당 제도와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권은 우리 헌정질서의 근간입니다. 의회, 국회의원 그리고 정당은 헌법이 인정하는 국가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입법권의 일부로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자 정당 제도의 근간인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정치 테러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일부나마 공개한 테러범의 범행 동기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헌법이 인정하는 입법권, 참정권 그리고 선거권을 무력화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테러 범죄임이 분명합니다. 국가의 기능을 파괴하기 위한 것으로 테러 방지법이 당연히 적용돼야 할 사안입니다. 단순히 정신 이상자나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은밀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헌정 질서 파괴 범행입니다. 정부 역시도 이 사건 범죄가 발생하자마자 대테러 센터를 가동하여 정보를 취합하였습니다. 정부가 가짜 뉴스를 살포하기 위해 대테러 센터를 가동한 것이 아니라면 정부 역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인 시도가 국가에 대한 테러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헌정질서 파괴범의 범죄가 중대하지 않다고 발언한 부산경찰청장의 답변은 궤변이자 테러범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 테러 사건을 일반 형사 사건으로 축소, 은폐하려는 의도입니다. 경찰은 무엇이 두려워 테러범을 보호하고 사건 축소에 사활을 거는 것입니까? 또한 경찰은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음에도 무수히 많은 범죄의 피의사실을 공표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정당법을 근거로 테러범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역시 궤변이자 테러범의 당적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찰이 두려워하는 것은 정당법상 법률 규정이 아닌 테러범이 소속되어 있던 그 정당의 정당명이 아닌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은 헌정질서 파괴범에 대한 신상과 변명문을 즉각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 테러범의 범행 동기와 신상을 은폐하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처럼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정치적 의도만큼 중대한 중대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점들 다시 한번 기자님들 잘 그 기사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사건 초기부터 이 여러 가지 의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강청희 위원님의 네,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저는 흉부외과 전문의 강청희입니다. 1월 3일 날 대표님의 수상 상태에 대한 브리핑을 의무 기록을 근거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저에 대한 가짜뉴스도 상당히 많이 퍼지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바로잡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995년에 흉부외과 전문의 취득을 했고요. 그 후에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실제로 흉부외과 수술을 했던 사람입니다. 2000건 이상의 흉부 손상과 혈관 수술 경험을 이미 갖고 있고요. 개원도 10년 동안 정맥 수술 위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치 의과대학만 나오고 보건소장으로 곧장 간 것처럼 일부 표현하거나 또 의학적 전문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원이기 때문에 대표님의 상태를 위중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부분은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어제 행안위에서 나온 것처럼 사건의 잔인성, 수단의 잔인성이라는 표현과 사안의 중대성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미흡했기 때문에 범인의 신상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번 사건이 얼마나 위중하고 엄중했는지 또 얼마나 잔인한 사건인지에 대한 의학적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 사진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클레멘테 해부학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앞부분에 보이는 큰 근육처럼 보이는 것이 넓은 목근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 뒷부분에 우리가 흉쇄유돌근 또는 목빗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피부와 피하 지방층을 제거한 다음에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넓은 목근을 제거하고 나면 바로 밑에 목빗근이 있는데 그 위쪽으로 외경정맥 또는 바깥쪽 목정맥이라고 표현하는 정맥이 있습니다. 두 가지 브랜치가 나가는 것이 보이고요. 그걸 또 제거를 하고 보면은 다음 슬라이드 목빗근 바로 위쪽에 왼쪽 위쪽에 보시면 턱 밑으로 해서 속정맥과 바깥 동맥이 같이 지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 부분이 같이 주행을 하기 때문에 1mm 차이도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 우리가 재구성을 해보면 서울대 발표를 근거로 해서 보면 와이셔츠 깃을 뚫고 칼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 목빗근을 뚫고서 뒤에 있는 속정맥과 그다음에 바깥쪽 동맥 또 속동맥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중에서 그 속정맥의 60%의 절단을 일으키는 관통이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이게 속정맥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안에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게 속정맥이고요. 그 옆에 있는 것이 바깥쪽 동맥, 목정 동맥입니다. 저 속정맥 뒤쪽으로 속동맥이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결국 동맥 두 개와 정맥이 있는 위치에 정확히 칼로 찔렀기 때문에 얼마나 위중하고 엄중한 상황이었는지 한번 좀 상상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다음 슬라이드. 우리가 속정맥을 제끼고 보면은 저렇게 속목 동맥이 또 보입니다. 거기에 신경들도 많이 나가고 있고 이 신경 노랗게 표시된 부분은 특히 팔로 가는 신경, 그 다음에 얼굴 가는 신경, 또 미주 신경이라고 해서 자율 신경 계통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심장을 뛰게 하는데 조절하는 기능, 그 다음에 위산을 또 분비하는 기능, 또 장 운동에 관여하는 중요한 신경이기 때문에 이런 신경과 동맥, 정맥이 모여 있는 곳에 칼이 들어갔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는 정말 끔찍한 상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걸 좀 더 보기 쉽게 저희가 보면은 가운데 있는 것이 갑상선입니다. 나비 모양으로 있는 것이. 그 옆에 목동맥 줄기가 있고요. 또 그 옆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목정맥 줄기입니다. 이번에 손상받은 쪽은 속목정맥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1mm 1도의 차이만 있었어도 이 속목 동맥을 다치는 경우에 급사할 수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경우였음을 다시 한번 또 일깨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 다음 또 넘겨주시고요. 또 다음 넘겨주시고요. 이 사진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짜뉴스도 이런 가짜뉴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엄중한, 위중한 상황을 가짜로 그림을 만들어서 턱에 조금 찔린 것처럼 표현한 저 그림 경악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의사로서 말씀드릴 부분은 이런 잔인성, 중대성 이보다 어떻게 더 큰 의학적 문제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정치 테러의 근절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진상이 명백히 밝혀져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확신에서 오늘 또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으신 것과 같이 헌정 질서를 해치려고 했던 정치적 목적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강청희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수단이나 그 다음에 신체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 잔인성과 위험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이제 29일 정무위에서 또 현안 관련된 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건 초기부터 국정원이 대테러 방지법에 따라 활동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는 마치 이게 정치 테러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활동하지 않은 것처럼 발뺌을 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질의하고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축소 은폐되었는지 이런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추궁해가는 것과 동시에 더 이상 이 땅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 테러가 발붙일 수 없도록 그런 제도적인 문제까지 여러 가지 개선책을 건의드리고 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개 회의를 마치고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